해외 영상이나 글들을 보면 주짓수 훈련 후 자주 먹는 음식이 등장합니다. 뭔가 자세히 보다 보면 그 이름이 아사이 보울임을 알 수 있죠. 실제로 도장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주짓수인들에게는 사랑받는 음식입니다. 이러한 아사이 보울은 그레이시 가문에서 먹기 권장하면서 널리 퍼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아사이 보울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주짓수의 전설 코브링야 아저씨에게 그 답을 들어보시죠. 안녕 친구들, 코브링야 형이야. 오늘은 내 아사이 레시피를 공유하고자 해. 먼저 우리의 홈메이드 아사이 보울을 만드는데 사용할 재료들을 체크해보자고. 좋아 친구들, 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리스트가 있어. 아사이 보울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강력한 블렌더, 냉동 아사이 3팩, 바나나 2개, 그리고 냉동 블루베리와 아가베가 필요하지. 주짓수에서 우리는 더 발전하기 위해 기술들이를 계속 반복해야 해. 내 말이 맞지? 아사이 볼 만들기도 똑같아. 내가 존맛탱 아사이 볼 만드는 법을 차근차근 설명해 줄게. 우선 블렌드를 준비하고 두 개의 바나나를 넣어. 하나, 둘. 그리고 나서 냉동 블루베리를 넣고 세 번째로 아가베를,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냉동 아사이를 냅다 박아 넣는 거지. 하나, 둘, 셋. 다 넣었다. 그리고 나서 제대로 블렌더를 연결하고 뚜껑을 잘 닫아. 안전이 언제나 최우선이야. 우리는 이 스틱을 사용할 거야. 이제 모든 걸 다 갈 시간이다. 처음에는 천천히, 이제 이 아사이 놈들을 그릇에 붓자. 뭔가 허전하지? 이제 아사이를 꾸며야 해. 바나나랑 코코넛 칩으로 대충 하자. 바나나를 조사줘야 해. 이제 데코레이트 시간이야. 바나나를 요렇게 아사이 위에 올리고 코코넛 칩도 올리면 짜잔! 이게 바로 홈메이드 아사이 볼이다 이 말이야. 미미, 아사이 레시피 잘 봤어? 다 봤으면 이제 주짓수 하러 다시 가라. 운동 열심히 하고 운동보다 롤러리 구독 잘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 한 아싸이 하실래 이에? 구독하시고 주짓수 이야기 함께 나누시죠.